예, 들어갔어요. 네. 오세요. 뭐 적어 왔죠? 뭐 적어 갖고 왔어요? 뭐 적어, 뭐 네. 적어 갖고 왔어? 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적어 갖고 편하게 왔어? 앉아요. 네.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거 갖고 오셨구나. 나 이거 잘 안 보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일단 뭐 저거 갖고 오셨으니까 개명 하시려고? 아, 했는데. 개명 전, 개명 후. 괜찮나 한번 봐주십사 해가지고. 외자로 바꿨어요? 아니요. 이. 네네. 92년생이시면은 28? 네. 93년생은 누구예요? 아, 그게 양력하고 음력을 적어드린 거예요. 네. 이게? 네. 아, 음력이고 양력이고? 네. 개명 언제 하셨어요? 한 2월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불려지진 않았고. 네. 개명 장명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왜 이걸? 뭔가 아직 불려지지 않을까 확실히 그냥 그게 복합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하긴 했는데 정말 그게 좀 전에 그 이름이 안 좋았는지 좀. 개명하고 나서 나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불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불려지진 않았어도 개명을 일단 했잖아. 네네. 내가 호적은 바뀐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이건 남자친구예요, 누구예요? 네, 남자친구. 남자친구죠? 네. 아니, 결혼 안 했어. 네. 결혼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냥 만나는 사람이야?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가족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많이들 다들 반대하셔서. 언니랑 안 맞아. 그래요. 언니 결혼하면 언니가 좀 힘들다 하죠. 언니가 좀 힘들고 이 사람 또한도 이 사람은 지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도 언니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부딪힘이 많아야 되고. 첫째 전반적으로는 내 집 자체가 같이 이 기둥이 맞아야 되는데 격차가 좀 있대. 격차가 좀 있고 서로의 반대가 간다. 그렇지 않냐? 네. 양가의 서로의 반대가 가. 안 맞아.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결혼을 굳이 애써서 내가 하려고는 하지 마라.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불행이 따라. 왜?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고 사무관들에 쓰고 시집을 가야 하는데. 네. 시집에서에도 물론이요, 내 친정에서도 반대를 하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만 보고 안 볼 거 아니잖아. 그렇죠? 둘만 좋다고 해서 1년도 대사를 치르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가의 부모가 반대를 하고 양가의 집안 내에서 혼인을 막는다면 이 결혼은 뭔가가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지금도 믿음이 크지 딱히 믿고 가는 건 아니래요. 보고 있어. 처음에 이 사람이었다 생각하는 게 점점 마음이 요동이 많이 간다는 거 아니다. 아닌가 보다. 언니 그러지 않아요? 좀 다들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좀. 근데다가 이분 또한도 지금 우리 남자친구 또한도 27이잖아요. 83년생이니까 27이 아니라 이 우리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도 37. 우리 언니도 28에 올해 운때가 좋지도 않고 우리 남자친구 38에 이 운때가 좋지도 않아요. 근데다가 작년서부터 서로에 많이 휘말림이 많았다고 봐야 돼요. 작년서부터 부딪힘이 많아야 되고 작년서부터 이럴까 저럴까 많아야 되고 집안에서 작년쯤에 막 요동을 많이 치고 들어왔을 거예요. 작년부터 많이 치고 들어와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너희들은 만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반대를 많이 치고 들어왔을 거야. 특히 내 어머니 뒤로 쓰러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부모가 이 반대를 해서 이 결혼을 안 된다고 오는 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관 뚜렷하고 자기 거를 영역에 자기 표시를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자기 거를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 거를 일구고 나가는 자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직장 내에 있는 게 보다 자기 거를 움직이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 자기 거를 사람을 많이 움직이고 자기 영입을 하고 사람을 대면을 하면서 마케팅 자기 거를 막 일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바빠.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도 나쁜 사람이거나 뭐 언니한테 못하는 사람이거나 뭐 그러면은 그냥 아, 이 사람 좀 아닌가 보다 했는데 매너는 있어. 매너 좋아요. 네, 착해요. 언니 잘해. 언니한테 잘하려고 해. 잘하려고 하는데 좀 답답함이 있어요. 네. 언니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를 메꿔 꺼내면 딱 정확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래 그럼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 너가 좋은 대로 해. 이게 아닌가 보지. 그런 편이에요. 그쵸? 토를 안 달아. 그럼 그런가 보지. 지금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좀만 참아보자. 답은 답이야. 답은 문다. 이 사람은. 그래서 언니가 좀 답답한 면도 있고요. 이 첫째로는 내가 아까도 물어봤지 결혼을 하려고 그래? 아니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물어본 거는 결혼이 성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네가 올해 이별도 끼고 들어왔어요. 올해 이별도 끼고 들어오고 언니 수에서도 치고 이 남자친구 수에서도 쳐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층이야. 본인들이 10년 층하에서 10년 궁합이 안 맞는 거는 아닌데 두 사주들이 작년서부터 올 넘어오기까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와 있고 또 사주들이 높은 수에다가 올해 우리 38에 이 남자친구도 그렇고 언니 또한도 그렇고 이 둘이 섣달생이에요. 똑같이 우리 언니랑 이 분도 생일달에서 지금 인연은 지어줬는데 생일이 똑같아. 생일이 같아. 둘이 이 생일달에서 인연은 지어줬으나 인연이 결코 좋은 인연이 아니어서 좀 이게 좀 아쉽다.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고생 아무래도 시집을 가면 고생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들었어. 시집을 가면 이 집 시집살이 등살이 못 베겨날 것 같고 또 시집을 가면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너무 답답해요. 외벌써 묵묵해. 너무 묵묵하다 보니까는 중간에서 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중간 역할을 하나도 못 해줄 것 같고 너 일은 너 일이니까 너가 잘해서 시부모님한테 너가 좀 비율을 좀 맞춰. 그런 시기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역시나 그런 게 좀 비쳐. 그렇지 않아? 그렇죠. 지금도 역시나 자기의 천성은 어디 변하지가 않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남자친구고 좋아하는 내 여자친구는가 만날 뿐이에요. 지금 만나서 지금 같이 맞춰가려고 할 뿐인데 오래 갈 수 있는 상대는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부모도 막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도 어디 가서 뭘 보신 것 같아. 그냥 딱 만나는 느낌이 그냥 안 맞는 것 같다고. 왜냐면 우리 엄마도 직성이 강하세요. 직성 예감이 강하시고 아니 본인 어머니 내 친정 엄마 친정 엄마도 그리고 우리 엄마께서도 직성이 강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겠지만 내 딸이 좋다고 결혼을 생각하니까 딴 데 가서 어디서 또 뭘 보시고 오신 것도 있어요. 우리 엄마 보고 오신 것 같아서 더 말리시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누가 교회 다니시냐고. 저희 집이 원래 그 친할머니가 권사님 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같이 다 나가고 했었어요. 십자가가 차셨네. 십자가가 잘 안 좋은가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십자가가 딱 보여서 얘기한 거야. 지금 십자가 집안이라서. 네, 기독교 집안. 십자가 지갑 집안이라서. 교회 집안이라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딱 보여서, 여기 십자가 천주교 집안, 이 교회 집안, 십자가 저기 이거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니는 지금 이 개명을 해서 지금 내가 이 이름을, 이름에서 이거를 바꾸셨는데, 모아지는 이름을 좀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영자. 네. 응? 이 사주 팔자 박복해. 그래요. 이것도 박복해. 이렇게 네. 영자. 모아지는 이름. 포옹을 할 수 있고 금전도 따라서 모여지고 사람도 나한테 딸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아지는 이름을 나한테 지어서, 나한테 네. 어울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이 외모를 딱 보면, 네. 나한테 어울리는 이름이 있는데, 자꾸 빠지잖아. 그럼 박군 이름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네. 언니가 일적으로는 많이 일적으로는 저기에서 내 몸이 바쁘게서 많이 부쩍부쩍 거리기는 하갔으나 몸만 힘들 뿐이에요. 몸만 힘들 뿐이야. 이 모아지질 않는다. 사람이 포옹을 하고 들어와야 되고 이뻐 보여야 되고 이 나한테 친근미 들어와야 되는데 네. 빠져버리잖아. 그게 그냥 안고 가야겠네요. 이미. 그는 모아지는 저기를 갔다가 언니가 이 개명을 하셨는데 내 예명을 네. 영으로 하세요. 영을 영을 붙여 영을 붙여. 그러면은 그 제가 그 차라리 서자가 말고 이걸로 네. 했더라면은 얼마나 더 이뻤겠냐. 그치? 네. 그냥 이게 아니라. 골랐어요. 이게 더 친감이 가지 않아? 네. 네. 맞아요. 그치? 네. 이것보다. 나한테 외모상에 어울리는 것도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잘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안 붙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준 게 오히려 더 나한테 친근감이 더 많이 오고 사람이 불리기에도 그렇고 어? 맞아요. 더 좋다고 그러시는데 아이고. 이건 어차피 예명을 해서 개명을 지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네. 불리는 예명은 요걸로에다가 해서 언니가 골라갖고 요거든 내가 볼 땐 요게 더 바꿔서 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이것도 이거를 지어주는 게 이쁘죠? 네, 이뻐요. 이쁘죠? 네.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감 가죠? 네. 내 이름 갖고 네. 오히려 집 식구들도 부르기도 그렇고 사람들 회사 내에서 화난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이 따라 돈이 딸고 금전이 안 세고 인간이 나를 우르르 이쁘게 본단 말이에요. 응? 미움이 안 사. 그래서 모아지는 이름을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응? 그러면 집에서는 그렇게 불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어디서 지었어요? 장명소 가서 지었는데 뜻이 뭐예요 이거? 펼쳐나간다고. 왜냐면 그 전에는 좀 그런 기운이 약해가지고 펼쳐나가는 기운에서 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냥 뜻이 그렇다고 해서 바꿨다기보다는 그냥 복합적으로 좀 일들이 많이 있어서 바꾼 거라서 사실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속이 편하겠죠. 그렇지. 이름이 막 엄청나게 크게 크게 작용은 해요. 이름 내 이름 석자가 크게 작용을 해요. 내 생일도 그렇고 나 외야 비관이 없이 이름 석자는 나를 알리는 이름이잖아요. 내 얼굴이 간판이 똑같다
보시면 돼. 이름이 내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을 갖고 가느냐,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가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이름에 나한테 어울리는 외모상에 내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었으면 언니 파란만장했어. 그 전 이름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는 내 이 사람의 귀설이라든지 사람의 시비라든지 금전의 문제라든지 남의 똥에 주저앉거나 내 일은 많은데 일한 만큼의 내 성과가 없는 것도 없는 거였지만 이 수전에 탈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바쁘게 몸만 부침이 많았고 바쁘게만 바빴는데 내가 인정의 성과가 없었고 탈만 있었고 귀설만 따랐고 욕만 들어먹었다면 지금의 내가 이거를 바꿨을 때는 크게 작용이 없어요. 차이가 크진 않단 말이지 지금. 차이가 크게 차지도 않는 뿐더러 또 뭐냐 언니가 올해 28에 올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올해 작년서부터 지금 많이 치고 들어서 26, 27, 28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올해 28인데 올해 운세도 자꾸 나한테 인간도 이별이요. 금전도 그렇고 내 직장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야 되고 인간의 탈 인간의 시비도 많이 결려 들어와야 되고 올해 지금 내가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혼자서 고민을 쌓고 있어야 돼요. 언니가 지금 그러지 않으셔? 네,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올 수에 이 이름을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내가 이 이름이 나한테 붙여서 아, 나 이름이 나한테 딱 어울리는 것도 어울리는 거지만 나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이 이름조차도 많이 나한테 와닿지 않고 낯선 이름이 돼버렸어. 맞아요. 낯설어, 언니가. 낯설다 보니까 누구한테 불려서 뭐 하는 게 내가 낯설다 보니까 이게 착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아.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지. 그쵸? 네. 내 이름이면 아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아 뭐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막 유동을 쳐야 되는데 그냥 좋은가? 좋다니까는 한번 써야지. 좋다니까 바꿔보자. 좋아지겠지. 그리고 바꾼 이름이야. 와닿아야 돼요 나한테. 몇 개를 해줬을 거 아니야. 네. 몇 개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 서화라는 이 뜻이 뜻 자체가 나한테 그냥 이름 자체 그냥 이뻐서 고르는 이름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셨던 것 중에 제일 나아서 그냥 골랐던 거.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냥 이뻐서 그냥 고르는 이름 같다고. 딱 와닿아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제일 나아. 그냥 이게 제일 나으니까 이게 그냥, 그냥 이게 제일 이쁜 이름 같아. 그냥 이걸 하자. 그냥 고른 거야, 그래서. 와닿는 이름이 아니었어, 나한테. 맞아요.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이 이름이야? 나한테 그냥 써볼까? 이쁜 거 같아. 근데 이게 오히려 더 나아. 그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만약에 부모님들이 반대를 안 하셨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래도 언니 일부동산은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일부동산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결혼을 해봐야 축복을 못 받아. 본인들만 고달프고 본인들만 힘들고 내 사이가 와도 이쁨을 못 받아요. 어차피 내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집에 오니까는 내 사위겠거니 하겠지만 그냥 사위야. 어차피 미운터 처음부터 미운터 벗겨서 결혼하는 것도 꼬리는 시켜놔도 그 시비에서도 탈이에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안 좋은 결혼을 굳이 해갖고 하려는 무모한 짓은 하지 마라. 응? 네. 내 인연은 따로 어차피 내 인연은 따로 지어져서
나중 가면은 인연이 또 지어서 나한테 오고, 또 올 지나서 내년 내 후년 되면은 내 인연이 인간은 또 따라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그러니까 오래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 오래 안 됐다고. 더 지켜봐요. 언니가 헤어질 마음이 없으면 더 지켜보고. 근데 우리 언니가 마음 돌아설 것 같아. 언니가 답답하고 언니가 보듣겠어. 못 만날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얼른 차라리 정리를 하고 이제 빨리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럼 뭐 새로운 인연 올 때가 들어오는 데가 또 있나요? 들어온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하고 또 이 사람하고 해주고 나면은 조만간에 올 한 해에 또 조만간에 또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내년 또 가면은 또 사람이 내 인연이 조만간에 해서 내년 또 가면 또 조만간에 있다 보면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그 조만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저랑 맞는 분이신가요? 근데 올해는 네. 올해는 사람이 들어와도 네. 사람이 들어와도 인연이 짝은 들어온다 해도 올해 나하고 인연 짓고 가기는 못해요. 사람이 안 들어오진 않아. 올해 잘해서 하반기에 해서 만나서 내년으로 가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나고 간다고 하겠는데 언니한테 인연이 안 없어서 뭐 안 오거나 남자가 없어서 안 오거나 그러잖아. 언니도 남자는 잘 따라요. 언니도 사람 보는 눈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렇지. 그렇잖아. 함부로 사람한테 마음 주거나 함부로 사람 만나려고 하진 않아. 우리 언니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난 사람인데 내 상처야. 맞아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난 사람이 내 상처기 때문에 언니가 이거 고민이 많았어요.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처음에 딱 좋았던 거는 3개월, 5개월 안짝이래. 딱 좋았던 거 나머지는 근심을 끌어갖고 가야 돼, 언니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오려고 사람 때문에 내가 근심을 끌어안고 내 회사에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도 직장 내에서 나도 힘든데 지금 언니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편도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공과사를 구분 짓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내일도 바쁘고 내일도 힘들고 너무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오죽하면 개명까지 했는데 남자친구까지 만나면서 이렇게 반대가 들어올 줄은 나는 몰랐어. 근데 너무 심한 반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많은 거야 지금.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기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반복되는데 언니는 벌써 지금 이 마음이 좀 굳혀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찌됐건 올해 만난 사람이랑 내년까지는 가야지 이제 올해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만나야지 이제 정말 올해 간다고. 굳이 올해 꼭 만나서 이 사람하고 나 간다는 것보단 네. 편하게 만나. 편하게 만나고 언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시집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네. 언니도 나이가 있으니까 서른 살 안에 나 시집 가야지 생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 택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쵸? 언니는 서른이 좀 넘어야 돼. 서른 한두 살 가야 시집 가야 잘 살아. 지금은 그 안에 서른 살 안에 시집 가봐야 언니가 그냥 힘들어요. 언니도 시집을 좀 늦게 가라 그랬거든. 그래야 좀 잘 살고 내 원활한 가정에 내 베필 대신한테 사랑도 받고 시집에 사랑도 받고 시집을 가서 잘 살아야 되잖아. 아이도 낳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언니는 다른 거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남자친구의 결혼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거랑 내 이름이 잘 맞을까요? 제가 좀 배우자 운은 있는 편인가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배우자 운은 있는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언니 시집 가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언니가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결정을 짓고 오셨어. 정말 진짜 이럴까요? 라고 해서 정말 그러면 마음을 굳혀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오신 것 같아. 우리 가족들이 좀 안 변하니까 제가 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많이 변했다고 그랬잖아. 본인이 나중에 본인이 싫다고 할 것 같다고. 본인이 이 사람 손을 논다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그분도 좋은 분을 또 만나게 되시면 이분도 제 짝이 있고 언니도 제 짝이 있어. 근데 서로 엇걸려 있는 짝을 만나서 단 내 생일달에 인연이 지어졌을 뿐이었지만 내 생일달에 인연이라고 해서 나하고 맞는 인연이 아니에요. 왜 그까 그걸 달리고 있잖아 지금. 네. 그 집은 그 집대로, 이 집은 이 집대로 서로 성향도 다 틀려. 서로 성향도 다 틀린데다가 맞지도 않아요. 서로 집 자체도. 근데 부모님 자꾸 반대를 해. 어? 네. 경제상을 안 볼 수가 없잖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 내 집은 괜찮아. 우리 언니 집은 괜찮아. 네. 어? 근데 이 집 가서 내 딸이 힘들 것 같거든. 고생줄을 헌해 보여. 그러니까 나 안 보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잖아. 우리 이 집에니 그렇게 모두 뿌듯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냥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집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네. 집 자체 이게 좀 격이 틀리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내 부모가. 그거는 언니 생각 잘 하세요. 생각을 잘 하시고 물론 이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자체에서도 작년에 지금 빠지면서 지금 내 운 때 지금 삼재가 나가면서 지금 칼은 잡으셨는데 우리 언니가 올해 손녀들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도 또한도 올해 뭐 운 때는 들었지만 수가 높아. 아직까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삼재도. 그래서 본인들 술 때문에 좀 많이 갖고 가셔야 되고 또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운세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자꾸 시끄럽게 집 식구들 괜히 막 눈치 보고 불륜 만들지 말고 내 어머니 뒤로 쓰러져 내 아버지 막 해갖고 속긁게 하지 마라. 내 딸이 뒤늦게 나를 속삭이는구나 그래. 지금 잘 살아온 내 딸이 지금 뒤늦게 남자 때문에 속삭인데 그렇잖아. 언니 지금까지 다른 걸로 속색인 건 없어. 지금 이 남자 만나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속색인데. 그럼 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렇죠. 서로한테 이 사람한테도 좋고 언니한테도 좋고. 그렇죠. 안 그래도 조금 저 나이보다 상대방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생각을 하는 게 배려인 거 같아. 왜냐면은 이 사람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게 그냥 가고 싶은데 네. 이 집에서도 그렇고 네. 이 집에서 좋지도 않아. 이 집에서도 그렇게 반대야.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 또한도 시집을 일찍 가면 일부러서 못한다 그랬잖아. 네. 어차피 시집 가봐 일부러서 못하고 와요. 언니가 보듣께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좀 시집은 조금 서른 넘어서 시집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좋은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부모님들 일단은 안심을 시켜주시고 새로운 인연은 나한테 오는 인연 좋게 만나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 남자친구랑 살면 언니가 너무 답답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할 때는 이제 서른 이후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해 결혼 운 때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올해 결혼 운은 없어. 내년도 없어. 제가 사실 이 고민은 조금 이제 이 고민보다 좀 더 큰 고민이 있어서 온 건데 제가 직장이 이제 졸업을 하고 바로 들어갔는데 좀 마음을 못 붙이고 막 사람들 관련해서 문제 스트레스가 많아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1년 안 되게 있다 나와서 다시 또 들어갔는데 또 이제 몇 개월 안 돼서 또 금방 나오게 되었어요. 같은 문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를 구하고 있는데 아까 입술이 기술이 10이 다 얘기했잖아. 언니 직장 내에서 네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직장 내에서 작년 한 해에 네. 여러 가지 일이 너무 많았다고. 맞아요. 직장 내에서 인간의 시비요, 인간의 규설이요, 내가 해놓고도 욕먹어야 되고 나는 이제 열심히 해서 몸으로 부딪히고 몸이 힘들었는데 성과가 없고 아는 소리 굳은 소리만 다 들어야 되고 생각이 많고 요동을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면접은 많이 다니는데 공백기가 계속 길어지고 왜냐면은 올해 언니가 직장인데도 그렇고 내 운세가 올해 다 맥혔다 그랬잖아. 작년부터 들어오면서 다 맥히고 듣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올해 취업은 가만히? 취업은 자체도 언니가 지금 다 맥혀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길이 열려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언니가 지금 길문을 여시는 게더 빠를 것 같고, 내 직장분 제 직장이 작년서부터 요동을 치고 두려우면